2020년에도 최고의 유행어를 꿈꾸는 바로 그 코너 따라지! 미야자키 새롭게 탄생한 피너무 당연하지. 2대 피너무 당연하지. 그렇습니다. 이수영 씨가 우리 박팀에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당연하지는 이긴 게임이라고 봅니다. 근데 우리 박팀에게 애석한 안타까운 한 말씀은 이미 네. 강호동의 입담이 절정에 치달았다는 거. 그렇지. 당연하지. 아 이거 멘트가 아까웠네. 강호동의 이 언어의 연금술사. 네. 와우. 와우. 좋습니다. 자, 자 바짝 오른 입담의 주인공 강호동 씨가 오늘 그 입담을 보여주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입담을 용서하지 않겠어요. 자, 맨 먼저 우리 깡팀. 누가 나와요? 그게 누가 나온다고? 강호동이야 나가면 누가 나올 건데? 깡팀. 야, 강호동이 강호동이랑 1대1 선물까지 지 최강의 누가 내려 준서. 진짜 강호동 씨. 강팀의 언어의 연금술사. 입담이 바짝 오른 강호동! 네 번째! 김태호 씨 나가! 김태호 씨! 야 치치! 치치! 야 치치! 야 치치! 야 치치! 이름을 좀 만들어주세요. 좋습니다. 래퍼 타블로? 네. 래퍼 베블로. 래퍼 베블로. 키웠는데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데 김태현 씨는 건방진 놈. 저희 죄송한데 건방진 놈도 건방진 원래 박명수 씨 거 아닙니까 그거? 네. 지금 급한데 니 꺼내 거기 나왔어요. 그래 공부야 가자. 아 근데 그 저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네네. 우리 그 후배님 신인은 아니지만. 굉장히 진행 능력이 굉장히 대단하시더라고요. 그렇군요. 그리고 차사를 보니까 거의 뭐 그 거기에 거의 브레인 역할을 다 맡아 하시더라고요. 뭐 행위 마코노에서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고 네. 굉장히 진행 능력도 대단하고 네. MC계의 차세대 리더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름이 뭐야? 박태현이야, 차태현이야, 뭐야? 아, 박태현 씨는 강호동 씨 매니저 아니신가요? 매니저 박태현이야. 박태현 씨. 박태현. 당연하지 않습니까? 당연하지. 굉장히 우리 그 또 우리 또 그 네. 경상도 일대에서는 거의 전설적인 존재십니다. 아 전설적이죠. 예스. 씨름판의 천하장사, 연예계 천하장사로 등극하시고. 네네.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그 성함이. 아직 알고 있는데 잠깐 기억이 안 나. 예. 그 글자가 동자 남포동? 태니를 보면 그런 그 명석과 두뇌 이렇게 그 나가야 될 그런 방향 공격을 정말 그 10년 전에 형이 한참 뭔가 그 대승을 하기 위한 지금은 물론 그 개그에게 또는 인물 한번 강호동 뭐 왜 누구가 있어 강호동 개그맨 해봐 대한민국 뭐가 떠올라 첫 번째 유재석 이런 아예 아닙니다. 아, 유재석 네. 떠오르지? 넌 이제 늙은 뚱보야. 너만 있는 게 아니야? 지적 그런 게 정말 이게 왜냐면 딱 뜨는 듯한 정말 뜨는 기운이 들어 형의 딱 10년 전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기운이 있어. 네네. 어. 참 이 특별히 너는 또 거기에다가 얼굴 크기도 네 형 닮아가지고 얼굴도 크잖아. 차이가 있어. 호감 비호감. 아니야. 그리고 너는 뚱보이 난 뚱보. 신경의 목소리로 가면 강호동과 굉장히 흡사한, 굉장히 유사한 그런 기운이 있어. 너는 반드시 형처럼 될 거야. 야, 살이 찔 거라는 거지. 반짝반짝 떠 보이신가 봐. 살이 찌면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.
있지만 혹시 개인 공격 시간 제한이 있어요. 조심해라 선임비야. 아 정말 그 인정해 주시는 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네. 그리고 또 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? 완전 헷갈려요. 자 잠깐만. 예. 자, 저 지금 강호동 씨 여기다가 뭘 이렇게 쓰셨어요? 손 좀 닦고 오세요. 그 미팅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. 그래서 인기가 많아요. 강호동 씨가 미팅에 나가면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. 어떤 노래 부릅니까? 친구들과 미팅을 갔었지 뚱뚱하고 못생기게 있길래 와 쟤 예! 당연하지. 대나 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개그맨하면 강호동이를 예상시키고 왜 많은 후배들이 나를 따르고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은 뭐냐면 다 누구라도 뭐라고 하지 강호동이라고 외치고 뭘까? 이 비길이 너는 네 생각이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? 태빈이가 네가 마음속으로 진짜 닮고 싶어하고 존경하는 선배가 강호동이야 유재석이야? 유재석 유재석 당연하지. 호동아 정상이야. 정상이야. 그래. 야호 하면 저 멀리 산까지 갔다 돌아와. 정상인데 이까지 버진 피 갖고 뭐야 빈티나죠. 정상에 계신 분도 입에 버진 피입니다.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강호동씨. 당연하지. 대현아. 내가 웃길 수 있어. 그렇지만 내가 웃기고 싶지 않은 게 왜 나는 태양을 가리키는데 너는 손가락만 보고 얘기를 하니? 내 얼굴에 보진 피고 로션 바르지 않았어. 왜일까? 귀찮으니까. 아니 정말 솔직하신데. 아니 솔직하잖아요. 내 얼굴에 보진 피고 로션을 바르지 않아. 왜 이것만 봐? 그만큼 바쁘다는 거야. 얼굴에 로션 바를 시간이 없다는 거야. 밥 먹을 시간이 없어 로션을 바르지 않아. 타이트하지. 알고 있어? 아, 나 좀 시끄럽다. 저기 좀. 알겠어. 다 살찌는데 입은 안 찌냐 살이? 좀 안 쪄줘. 너 한번 알아. 너 알을 수 있잖아. 나 한번 알아봐. 진지하게. 날 중에 나 한번 들어봐. 오, 예? 한번 들어봐 나를. 어이구. 아이고. 무겁지? 예. 이게 네가 앞으로 짊어지게 될 네 인생의 무게. 다블로 한번 들어봐. 내가? 다블로 들어? 갑자기. 아 인간 들어. 가뿐히 들지. 가볍게. 어때? 너무 가벼워. 그게 나에게 있어 너의 존재감이야. 그게 나에게 있어 너의 존재감이야.